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 원클래스 정준호입니다. 차이콥스키의 삶과 예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 파리 시떼섬의 노트르담 성당과 함께 있는 왕실 예배당 생트샤펠입니다. 제가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야기를 위해서 이곳에 온 까닭은요. 물레바늘에 찔린 공주가 100년 동안 잠잘 동안에 외부로부터 궁전을 감춰 주었던 가시덤불, 아마도 장미덩굴을 본뜬 스테인드 글라스가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다른 성당에는 드문드문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 성당은 그야말로 빈틈없이 사면을 감싸고 있는 곳이라 더욱 그 이미지가 어울려 보였습니다. 또 발레리노 루돌프 누레예프와 이곳에 얽힌 이야기 강의 마지막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프롤로그와 세 개의 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프롤로그로 가볼까요? 이것은 비엔나 호프부르크 궁전 앞에 장미 정원입니다. 늘 장미가 끊이지 않고 피어나는 아름다운 정원인데요.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향기로 맡아야 하지만 오늘은 이 프롤로그 첫 번째 장면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로라 공주, 새벽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공주, 아기 공주의 생일날, 그 잔치에 미처 초대받지 못한 악한 마녀 카라보스가 저주를 합니다. 공주가 장차 자라면 물레바늘에 손가락을 찔려서 영원한 잠에 빠질 것이다. 이런 악담을 하고 가는 것인데요. 하지만 라일락 요정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요정의 저주를 바꿀 수는 없지만 대신에 공주가 영원히는 아니고 100년 뒤에 젊은 왕자의 입맞춤으로 깨어나리라 이렇게 저주를 좀 누그러뜨려 주는 것이죠. 하지만 왕과 왕비는 무척 걱정해서 온 나라에 물레를 전부 치우라고 명령을 하게 되겠죠. 이 잠자는 숲속의 미녀 무척 아름답고 사랑받는 작품이지만 사실 백조의 호수나 호두까기 인형 같은 차이콥스키의 다른 발레에 비하면 좀 연주나 알려진 곡이 좀 덜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 까닭이 바로 모음곡의 부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음곡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제가 유튜브에서 가져온 것처럼 18분 정도 되는 모음곡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에 비해서 길이가 좀 짧고 차이콥스키가 직접 만든 모음곡이 아니라 사후에 다른 사람이 만든 모음곡이기 때문인지 연주도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하지만 이 라일락 요정의 라이트 모티브라든지 왈츠, 파노라마 이런 음악이 들어있어서 꼭 한번 음악으로 먼저 친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소독일 라디오 필하모닉이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부에 와서 가졌던 실황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가져와 봤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프롤로그 카라보스의 저주를 거쳐서 1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러시아 화가 빅토르 바즈네츠호프가 그린 잠에 빠진 공주인데요. 이야기는 이제 공주가 자라나서 카라보스가 저주를 내린 그 나이에 점점 가까워 오는 것으로 일막이 진행이 되겠죠. 공주가 이제 혼처를 찾아서 여러 청혼을 받는 그런 무도회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카라포스의 저주 탓에 왕국에선 물레바늘을 모두 없앴다. 그래도 정해진 운명을 피할 수는 없는 법. 오로라의 20번째 생일날 노파로 변장한 카라포스가 공주에게 물레바늘을 건넨다. 좋다고 놀다가 손가락을 찔린 철부지 공주. 라일락 요정이 잠에 빠진 그녀를 안으로 옮긴다. 안개가 일고 나무와 덤불이 성을 완전히 가린다. 온 궁전 사람이 100년 동안 깊은 잠에 빠진다. 하는 모습을 바즈네초프가 아름다운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았죠. 자. 여기에 이제 공주의 그 청혼, 무용, 무도회에 나오는 왈츠, 그리고 또
유명한 파노라마 두 개의 음악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파노라마는 뒤에 나오는 것이고요. 핀란드 국립 발레단이 공연한 유튜브 가운데 왈츠가 무척 재미있습니다. 공연을 열어보시면 보통 발레 무대에서 보는 가녀린 무용수가 아니라 통통한 체격을 한 요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의상을 좀 부풀린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차이콥스키 당대의 이 무대에 섰던 키가 작고 통통했던 무용수들, 니콜라이 2세짜리의 총애를 받았던 마틸데 체신스카야 같은 발레리나를 떠올리게 하는 재미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이어서 공주가 네 사람의 왕좌로부터 청혼을 받는 장미의 아다지오라고 불리는 음악인데요. 로얄 발레단의 마리아넬라 누니에즈라는 수성 무용수가 춘 춤, 그야말로 전체 발레 가운데서도 백미라고 꼽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2막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귀스타브 도레라는 프랑스 사파가가 그린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흑백으로 된 펜화로 유명한데요. 성서의 여러 장면, 또 단테의 신곡, 위고의 레미제라블 같은 그런 작품의 사파를 그린 것으로 유명한 도레의 그림입니다. 왕자가 막 도착해서 잠에 빠진 공주의 아름다움에 반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죠. 100년이 흘렀고 데지레라는 이름의 왕자가 사냥을 나왔습니다. 라일락 요정이 그에게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야기를 해주고요. 마법으로 그녀의 환상을 불러냅니다. 왕자는 환상에 도취해서 그녀와 춤을 추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현실에 있지 않은 장면이 마치 영화와 같이 이렇게 미리 불러내지는 것이죠. 라일락 요정은 오로라에게 반한 왕자를 배에 태우고 마법의 숲을 지나 침묵의 성으로 들어갑니다. 왕자가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게 입을 맞추자 저주가 깨지고 모두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막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파노라마라는 음악이 등장하는데요. 2012년에 마리스 얀손스가 빈 신년음악회를 지휘했을 때늘이 요한 슈트라우스 일가의 음악을 주로 연주하던 무대에서 차이콥스키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왈츠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가 이 차이콥스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왈츠와 함께 파노라마의 음악도 선보였는데요. 제가 음반으로 한번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정말 눈부신 이 2막의 음악.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왕자는 차이콥스키의 많은 발레 가운데서도 가장 행운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발레가 원래 동화의 요소가 강하긴 하지만 이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는 갈등의 요소가 전혀 없죠. 왕자는 사냥을 나온 것인데 정말 멧돼지 한 마리 잡지 않고 공주에게 입맞춤하는 것만으로 그리고 라일락 요정을 굳게 믿은 것만으로 큰 행운을 얻게 되는 그런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2막에서 또 하나 가져온 음악은 바로 모리스 라벨이라는 20세기 프랑스 작곡가의 곡인데요. 어미 거위 모음곡이라는 그런 원래 피아노 이중주로 된 음악입니다. 첫 번째 곡이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파반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여러 가지 판본이 있습니다. 차이콥스키가 참고한 프랑스 고전주의 시대 작가 샤를 페로의 작품에서는 공주가 물레바늘에 손을 찔리는 것으로 나오지만요. 뒤에 이 19세기 독일의 그림 형제가 쓴 동화에서는 물레바늘이 아니라 장미가시에 손을 찔리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라벨이 쓴 모음곡에서도 가시의 이야기가 제목에 쓰인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림 형제의 작품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 그런 첫 곡이고요. 이 피아노 곡을 나중에 관현악으로 편곡을 해서 발레로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발레의 마지막 장면이 요정의 정원이라는 제목입니다. 그야말로 이 차이콥스키의 선구적인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 대한 헌정이 아닐까 싶은 아름다운 곡인데요. 세계 많은 오케스트라가 이 곡을 프로그램에 넣기도 하고 또 앙코르로 들려주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구스타보 누다멜이 이끄는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할리우드 볼 공연장에서 이 곡을 연주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자, 원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데요. 차이콥스키의 발레는 산막을 준비했습니다. 무척 아쉬웠던 모양이죠. 공주와 왕자의 결혼식의 장면을 하나 더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뮌헨의 피나코텍 미술관이고요. 모리츠 폰 슈빈트가 그린 역시 동화의 그림입니다. 아츠온 브레델이라는 독일어 제목은 제트성이, 그러니까 신데렐라 이야기죠. 자,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얘기하다 말고 왜 신데렐라로 또 넘어왔는가 싶으실 텐데요. 차이콥스키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금과 은,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요정에 이어서 동화의 주인공들이 하객으로 등장을 합니다. 장화 신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 신데렐라와 포르투네 왕자, 파랑새와 플로린 공주, 빨간 투공과 늑대, 엄지 톰과 형제들이 온통 등장하는 장면을 위해서 제가 이 모리츠 폰 슈빈트의 그림을 가져와 보았고요. 이어서 주인공 오로라 공주와 데즈레 왕자가 춤을 춥니다. 로마와 페르시아, 인도, 아메리카, 터키에서 온 손님들이 사라방들을 추고요. 연회에 참석한 모두가 행진을 합니다. 퍼레이드죠. 끝으로 또한 사람의 주인공 라일락 요정이 결혼을 축하합니다. 동화가 늘 그렇지만 이 잠자는 숲속의 미녀만큼은 정말로 최고로 행복한 그런 엔딩을 맞는 주인공들의 모습입니다. 자, 모리스 라벨 못지않게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라는 작곡가 역시 차이콥스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남겼는데요. 유리 테미르카노프가 지휘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이 프로코피에프의 발레 신데렐라 가운데 아모로소를 연주하는 장면입니다. 신데렐라뿐만 아니라 프로코피에프는 전쟁과 평화라는 오페라를 통해서 차이콥스키의 예브게니 오네긴의 오마주를 표했고요. 또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의 발레, 이것은 차이콥스키가 오페라로 쓰지 못한 곡을 그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제 20세기에 세계의 중심에 설 러시아 발레, 바로 차이콥스키로부터 시작했음을 알수 있게 하는 대목이고요. 앞서서 일부만 보여드렸는데요. 유튜브에 이 볼쇼이 발레단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점막 공연이 올라와 있어서 끝으로 공유를 해드리니까 장면 장면 또 모음곡을 전부 참고하신 뒤에 보시면 더욱 생생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리 이 생트 샤펠 예배당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괜히 떠올린 것은 아니고요. 화이트 크로우라는 이 누레예프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누레예프가 파리를 처음 찾았을 때 친구들과 함께 바로 생트샤펠 예배당을 찾습니다. 압도된 그가 바로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친구들이 예배당에서 어떻게 사냐 농담 마라 했더니 누레예프는 난 정말 진지하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정말 진지했다고 저는 믿고 싶고요. 그가 파리를 통해서 서방으로 망명한 뒤에 라스칼라에서 바로 이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처음으로 안무하게 되고 주역을 맡습니다. 그 뒤로 누레예프의 공연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음은 물론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 살펴봤고요. 소개해드린 음악은 유튜브에서 제가 링크를 쭉 걸어놓았으니까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한꺼번에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트색으로 된 동그라미, 제 유튜브의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차이콥스키의 삶과 예술에 대해서 잘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세종 온클래스 정준호였습니다.